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모빌리티도 결국은 인공지능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 그러면 우리가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 꽂혀 있잖아요. 자이언트 처리 모델에. 여기는 지금 엔비디아가 9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건 자율주행도 결국 인공지능이면 이 시장도 엔비디아가 그렇게 독점할 수 있는 건가요? 독점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 그러면 뭐 인공지능 책,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챗GPT 이쪽에서 많이 이제 GPU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시장은 거의 꽉 잡고 있죠. 지금 뭐 80, 90%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 칩이에요. 그쪽에도 지금 생태계를 많이 지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지금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 상당히 지금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쪽에 대략 한4% 정도밖에 안 돼요, 매출이. 근데 앞으로 아마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걸 보시면 풀 스택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서비스 이런 것도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국내 기업들도 뭐 인공지능 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샘플 칩 단계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 칩만 제공해서 안 돼요. 엔비디아처럼 그 생태계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칩, GPU뿐만이 아니고 뭐 엔비디아는 마찬가지로 CUDA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각종 서비스 필요할 때 이제 엔지니어가 파견돼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고객은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그걸 잘해요. 처음에 생태계를 딱 꾸려가지고 딱 들어오면 이제 못 나가게 딱 묶어둡니다. 왜냐면 이제 고객이 나가면은 일단은 불편한 거예요. 다른 걸못 써요. 그러니까 전환 비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칩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같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다른 인공지능 기업들은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칩만 해가지고는 인공지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런 걸 잘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록인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묶어두는 겁니다, 생태계, 고객들을.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자율주행 이쪽에도. 그래서 많은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생태계 안에. 그래서 아마 한번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빠져나가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잘 썼어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자율주행 쪽에도 엄청난 매출이 앞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사실 엔비디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쪽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이언트 처리 모델만 가지고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자율주행 차도 지금 현재 침투율이 별로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한 10% 가까이 됩니다, 아, 10% 최근에 정도 많이 되나요? 올라왔고요. 중국은 지금 뭐 30%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마 이게 급속도로 아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27년이 되면 두대중한 대가 전기차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2027년이요. 그럼 그때 가면은 엔비디아 매출 엄청 늘겠는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알겠습니다. 그럼 뭐 엔비디아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는 잠깐 여러분, 대부분 집에 인터넷과 정수기 사용하시죠? 만약 약정이 끝났는데 그대로 두면 최대 77만 원까지 손해를 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업체 한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정당입니다. 아정당은요, 매월 1만 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인터넷 그리고 가전 렌탈 종합 대리점인데요.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요. 최대 77만 원까지 챙길 수 있으니 놓치면 안 되겠죠. 알뜰폰도 약정 없이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OK.
365일 쉬는 날 없이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편안하게 전화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정당이 운영하는 16만 공식 유튜브에는요. 구독만 해도 매월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당첨 기회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제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 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아, 예. 자율주행 관련해서 반도체 전문가이신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테슬라의 예. 미래가 모빌리티 관련해서 그리고 자율주행 예.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시나요?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자율주행차를 올해 안에 하겠다 이런 발표를 또 했어요. 물론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지켜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되지 않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이제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래도 빠른 내에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인공지능에 투자한다는 거는 자율주행에도 엄청난 영향이 미치거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하고는 거의 이제 같은 레벨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봐야 돼요. 예. 하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보시면 도주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10억 달러 내년에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게 또 도저가 이게 인공지능 관련된 건데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자율주행을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상당히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설립을 했잖아요. XAI라고 예, 예. 하는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자율주행차에 엄청난 또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만큼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도 가장 빠르거든요. 자율주행 단계로 보면 예. 제가 보기에. 그래서 네, 엄청난 앞으로 성장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게임 체인저거든요. 자율주행이 돼버리면 거의 자율주행차 쪽을 거의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테슬라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자율주행 기술을 또 다른 회사에도 판매를 하겠다 이런 예, 거거든요. 예. 그러면 효과가 엄청나게 더 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예. 교수님이 이번에 그 책을 그 예. 내셨을 때 이제 자동차 관련된 그 반도체에 대해서 책을 쓰셨다 할 때 개인적으로 예. 너무나 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예. 제가 좀 꽂힌 데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작년부터 제가 온 세미컨덕터에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이쪽에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예. 실리콘 카바이드 때문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GaN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전력 반도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인피니언이라든지 ST마이크로 이런 그 기업들도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좀 듣고 싶고 과연 전력 반도체가 뭐고 실리콘 카바이드는 예. 뭐고 GaN은 뭐고 이런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예.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자동차가 상당히 혹한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뭐 극지방에서도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열대지방에서도 사용이 되고 상당히 예. 극한 조건에서 사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는 그 사람의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반도체 자체도 스펙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에서도, 높은 온도에서도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은 조건에서도 작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극한 조건에서도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그 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의 뭐 대부분이 실리콘 반도체인데요. 이 실리콘 반도체는 그 온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전압이 높아지거나 이러면 특성이 변해버려요. 그걸 이제 와이드 밴드 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도대랑 가전자대가 있어요. 전도대는 이제 전기가 흐르는 영역이고요.
가전자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갭이 넓어야만 특성이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리콘 반도체를 보시면 그 밴드 갭이 대략 한 1.1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화물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실리콘 카바이드나 아니면 질화할륨 이런 거는 한 3배 정도가 큽니다. 실리콘 반도체보다. 그러니까 악조건에서도 특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전압이 높다든지 아니면 뭐 온도가 높다든지 이런 환경에서도 반도체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나 이런 쪽에 사용하기 좋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그다음에 질화갈륨하고 약간 좀 다른데 실리콘 카바이드는 주로 이제 전압 쪽에서 특성이 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고전압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질화갈륨 겐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고주파에서 이제 특성이 좀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장을 보시면은 실리콘 카바이드는 주로 이제 전기차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80% 정도가 전기차에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한20% 정도가 재생에너지 이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질화갈륨은 사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뭐 소비자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용도 있고요. 에너지 쪽도 있고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범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보시면은 그 실리콘 카바이드는 그 질화갈륨보다 먼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더 앞서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빠릅니다. 속도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질화갈륨은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 자체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많이 이제 개발이 또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안정화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또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단계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보면 이제 그 실리콘 카바이드가 한 5배 정도 큽니다. 질화갈륨보다. 근데 이제 성장 속도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매년 한33% 정도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질화갈륨은 한70% 가까이 이제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배 이상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깊숙하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아까 STMicro랑 인피니온 같은 경우는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종합반도체면 자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만드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제가 이 최근에 이제 그 갈륨, 질화갈륨 관련해서 그 나비타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예. 있거든요. 고회사가 넘버원이죠. 예. 시장 점유율 1위잖아요. 예. 근데 나비타스는 종합반도체 회사가 아니죠. 종합반도체 회사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 그래서 그래요?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질화갈륨 같은 경우는 그 웨이퍼를 직접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또 이게 그 보편적인 시장이 아니고 틈새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질화갈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타팅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뛰어들 수가 있어요. 기술력만 되면. 근데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말고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강한 기업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한 기업들을 뭐 치고 들어가서 이제 이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질화갈륨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이쪽은 아무래도 신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신규로 들어오는 조그만 기업이라도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은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술이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충분히 뭐큰 기업들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리콘 이쪽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 그래서 얘기는 많은 소나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나비타스가 그 GAN 쪽은 1위지만 안전하진 않네요. 그러면 누구나 신규 뭐 진입해도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인피니온이라든지 그다음에 SD마이크로라든지 롬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온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그다음에 그 질화갈륨 같이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기업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이 웬만하면 모든 걸다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웨이퍼가 중요하거든요. 그 웨이퍼를 외주로 받아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다 기본적으로 다 하고자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웨이퍼도 하고 모든 걸 다.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준비해 놓은 질문을 다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인터뷰할 때 제가 맨 마지막에 교수님한테 만약에 교수님이 투자한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시겠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엔비디아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성장했더라고요. 그때 제 말을 듣고 이제 투자했던 분들은 돈을 좀 벌었을 텐데요. 그럼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제 모빌리티의 미래가 이렇게 밝은데, 자동차 관련해서 그러면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볼 만한 기업을 딱세 개만 고른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엔비디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유는. 그 다음에 또 TSMC. 그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도 괜찮은 선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퀄컴도. 요 퀄컴이요. 4개요. 퀄컴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건 엔비디아. 그 다음에 TSMC. 2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피니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ST 마이크로, NXP, 르네사스, 이런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퀄컴은 조금 의외거든요. 왜냐하면 모바일 시장이 이제 완전히 정체됐고, 근데 사실 이제 그 퀄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자율주행차 때문에 성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퀄컴이 지금 모바일 시장에서 들어오던 수입이 좀 정체돼도 이걸 충분히 자율주행 시장에서 만회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V2X 말씀드렸잖아요. Equal to everything. 그 퀄컴이 강한 게 바로 통신 반도체입니다. 통신 쪽에는 제일 강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다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퀄컴이 가장 많이 볼수 있죠, 나중에. 그렇네요. 이게 VTX는 이제 Vehicle to Everything.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랑 이제 보행자랑도 그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고, 다른 차량당도 주고받고, 결국 이제 스마트 시티 되면 뭐 신호등하고도 되고 다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습니다. 들어가는 칩은 다 퀄컴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투자 관련해서 좋은 팁들 많이 얻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책 홍보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그 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그 다음에 또 기업들 많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모빌리티나 차량용 반도체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읽어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쉽게 썼기 때문에 뭐 한두 번 보면은 많은 내용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모빌리티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모빌리티 기업 관련된 분들이나 아니면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분들이나 자동차 기업들,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들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쉽게 잘 정리가 된 책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SBS 뉴스에서도 한번 이제 추천하는 책으로 발표는 됐었고요. 그리고 또 책도 지금 뭐 꾸준히 그래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뭐 S24 이런 데서도 100위 안에 꾸준히 그래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깔끔한 홍보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주원에 출연하셨는데, 책도 많이 팔렸으면 고맙습니다. 좋겠네요. 예,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또 이제 지금은 인공지능이지만 조금 이따가 또 추세가 바뀌면 다른 책도 쓰실 거죠?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지금 파운드리 관련해서 하나 쓰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그책 나오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하게 말씀 잘하시는데요. 그래요?